농협 대면접 최종 공고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면접실의 구도를 안내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면접실이 이와 같이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세 개에서 각각의 면접관들이 세 분씩 앉아 계신다.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입장을 해가지고 첫 번째 면접실에서 면접을 받게 됩니다. 질문을 받게 되겠죠. 여기서 인성 관련되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10분이 끝났어요. 그러면은 이동합니다. 이동해서 그 다음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죠. 역시 또 여기서 전공 적합성 면접을 받게 되는 거죠. 또 10분 동안 면접을 받고 그리고 또 이동해서 마지막 방에서 역시 또 면접을 받게 됩니다. 총 10분씩 3번 해서 작년까지는 6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단체 MMI였는데 이번에는 개별 면접으로 멀티 미니 인터뷰 방식으로 구성된다. 즉 개별 면접인데 MMI 방식의 개별 면접이다. 그래서 특정 방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방이 예를 들어서 인성방이다. 그러면은 전공 적합성방이 두 개다.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구별을 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. 어쨌든 MMI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서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.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출석 확인을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기실 입실 시간 엄수하고 총 3개의 면접실에서 배정된 순차로 면접이 진행된다.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이 3개의 면접실에서 배정된 순차면은 어떤 한 학생이 여기에 입장을 했으면은 다른 학생도 역시 다른 면접실에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명의 면접관 앞에서 각각 면접을 받고 서로 이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총 세 개의 면접실에서 자기 기준으로는 순차적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. 면접이 끝났어요. 면접 대기실로 이동해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. 못 나갑니다. 오전반 학생은 못 나가요. 오후반 학생은 바로 나가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오후반 학생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오전반 학생은 네,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됩니다. 면접 후 동시 퇴실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뭐냐? 면접 끝났다고 자기만 퇴실하지 못하게 합니다. 오후반으로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런데 오후반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? 면접실에서 순차로 면접 진행되고 바로 퇴실입니다. 즉 별도로 면접이 끝난 다음에 대기실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것이 오전반과 오후반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